민주당은 어제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김만배 씨 측 법정 발언을 보도한 언론들에 대해서 무더기 제소를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시에 따랐다는 김 씨 측 변호인의 발언을 충분한 반론 없이 보도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무려 20개 언론사가 민주당의 제소 대상으로 지목됐는데 야당은 신군부의 보도 지침을 연상케 하는 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만배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지시에 따랐다는 변호인의 발언은 대부분 언론이 제목으로 뽑아 보도했습니다. 이 후보의 설계에 따랐다며 배임 혐의를 부인한 건데 과거 이 후보도 스스로 본인이 설계자라고 밝혔던 부분입니다.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유동규 사장이 이제 실무자로 당시에 도시주택공사 이 담당 임원이었죠. 저희는 그분의 그 어떤 행정 지침이나 이런 걸 보고 한 거기 때문에 그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TV조선을 비롯한 대다수 언론들은 이 후보 측 반론도 충분히 반영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선대위는 김 씨 측 주장에 대해 이재명 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니라 성남시의 공식 방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는 언론들이 마녀 사냥을 한다고 주장했고 자꾸 사소한 걸 가지고 이제 왜곡을 하려는 시도들이 있는데 정치적으로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민주당은 반론이 같은 크기와 비중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무더기 제소를 예고했습니다. 대상 언론사만 20여 개에 달합니다. 국민의힘은 당황한 자가 범인이라며 멀쩡한 재판 중 발언에도 재갈을 물리려 한다고 비판했고 정의당도 신군부 시절을 떠오르게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전두환 정권 당시 보도 지침을 연상케 합니다. 마녀 사냥이라면 언론에 재갈을 물릴 일이 아닙니다. 언론 통제 논란 속에 민주당은 기사 제목을 수정하면 제소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